예. 아니, 한 번도 안 들어오셨다고.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어,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오셨어. 들어올까면 아, 하트 내가 못 누르는구나. 들어와 줘요. 어, 여섯 명. 어, 여섯 명이 보고 계셔. 안녕. 안녕. 여러분 반가워요. 우린 교복지예요. 교복지예요. 학생들이죠. 승민이가 입은 옷이 하얀색이라서 댓글색 댓글이 하얀색인데 하얀색이라 안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렇다면 아, 아니요. 어, 너. 어, 너. 너. 밑에 밑에 보면. 어, 이렇게 보여. 이렇게 안 보여. 어, 그럼. 어, 예. 어. 아, 얼굴을 가리면. 어, 얼굴 가리면 안 돼. 얼굴 가리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저희가 좀 이따가 그 트위터 Q&A를 할 거예요. 맞아요. 저희 세 명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Q&A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맞아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저희가 바로 교복지입니다. 교복지. 여러분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쇼챔. 쇼챔피언.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번 주에 또 쇼챔에서 D9을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쇼챔에서 미러를 했어요. 아 맞아요. 그죠? 좋았어요. 응? 댓글이 안 보여. 헉, 벌써 7,000분이 오셨어. 헉, 그럼 오늘 쇼챔 마지막이에요? 응. 그죠? 미러 처음이자 마지막. 맞아. 와. 오늘 마지막이라 들었어. 아닐 수도 있고. 맞아,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5월이죠? 맞아요. 5월 5일날 저희가 뭔가 준비했거든요. 아 맞아요, 뭔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선물을 네, 선물 아니죠? 엄청난... 저희에게도 선물이고 여러분들께도 선물인 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전 기대 중이거든요. 아, 뭔지는 말 안 해줄 거야. 아, 씨.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우리 여러분 잘하고 있어 게시판에 이제 댓글도 꾸역꾸역 많이 달고 있으니까 많이 맞아요. 저 좀 이따가 또 달 거예요. 네. 아, 하트가 되게 빨리 올라가요. 53. 내 얼굴 때문에 댓글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어, 나 한 걸래? 나 검정색이야. 아, 그럼 와, 아, 뭐야? 왜 내가 됐다. 생각... 보인다. 어, 보인다.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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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o cute. 어, 방금 황현진 형이라고 돼 있었어요. 어, 안녕. 난 팬이야. 아. 우리 오늘 또 뭐 했지? 다들 밥 드셨죠? 네. 저희는 밥 먹었어요. 그죠? 저희는 맛있게 네. 먹었어요. 저희는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숙소에 맛있는 고기가 정말 많아서. 아, 맞아. 우리 매일 아침마다 고기고. 어.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시험? 네, 시험지 정말 잘 봤어요. 시험지 정말 잘 봤어요. 시험지 잘 봤어요. 시험지 정말 잘 봤어요. Q&A 할 때 내 거 꼭 봐줘. 아, 제가 진짜 계속 찾아보는데 계속 이렇게 아,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너무 많아서 그 뭐야 닉네임 같은 거 볼 새도 없이 맞아요. 달고 맞아요. 맞아요. 저 리노 형 진짜 웃기게 하네. 맞아. 와, 돈 받아 했어. 시험 웃겨. 보는데 점점 찍어주세요. 점. 아, 진짜 웃겼어. 나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답해드리죠. 맞습니다. 나한테 근데 정말로 이번 주 토요일이 너무 기대돼.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정말 기대하셔도 돼요. 맞아요. 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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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중이거든요. 네,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뭘 할까? 뭘 할지 알려주지 않겠어. 아, 우리 저녁 뭐 먹었나? 나는 치즈 김치 볶음. 어, 저도요. 우리 세 개의 선택지가 있었어. 여러분, 내가 안 먹었구나. 안 먹었어? 나 떡볶이만 먹었어. 맞아, 떡볶이 먹었어. 아, 밥을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네. 밥이 중요하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대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죠. 아, 재밌었죠. 특히 이렇게 사전 녹화하는 날에는 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갖고 맞아요. 그 힘이 와 장난 아니었어요. 맞아요. 야근했더니 힘들어 죽게 된다고 하셨는데 파이팅. 야근 끝나는 애는 라면인데 어? 얘네가 야근을 해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김승민. 김승민. 쇼챔 마지막 무대야? 아마 이번 활동 마지막 무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
강인 오빠 하트 해주세요. 하트? 짠! 아, 뭐야? 웃는 얼굴이 아름다워요. Yeah. 우리 예니 웃음을 정말 좋아해. 그럼 웃어볼까? 하나, 둘, 셋! 셋. 짠! 이게 웃는 거야? 이게 웃는 거야? Love you all. 예,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내일 시험이에요. 아직도 보고 계시나? 우리 끝났는데. 우리 끝났는데. 어떤 분이 미러를 학교에 이렇게 신청하셔갖고 점심 시간에 미러가 나왔대. 오 진짜요? 아 우리 학교도 그런 거 있는데. 아 진짜요? 나도 있었어. 방송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점심 시간에 틀어주는 그런. 암내 암미. 점심 말. 왜 막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아, 왜 막 내가 누구지? 도대체 언제? 아,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네. 연습생 때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갔었잖아. 근데 그래서 막 우리 헬레베이터 음원만 나와있었을 때 틀까 말까 틀까 말까 하다가 현진이가 막 제발 튀지 말라 그랬는데 현진이가 화장실간 사이에 내가 몰래 틀었단 말이야. 아니 아, 그게 아니 아니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면 몰라. 근데 우리가 가서 혹시 죄송한지 엘리베이터 저희 노래인데 우와 했어. 나 화장실 간 사이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몰랐어. 우리가 틀어서 나오는 거야. 승민아 오마이갓 이러고 있지. 아 진짜 웃겼어. 진짜 그때 마침 딱 내 파트가 나왔어. 아무것도 없어. 다른 멤버들은 뭐예요? 연습하고 있나? 그런가? 그런 거 같아요. 방금 오진이 형 밑에서 봤는데 연습하고 있더라고. 맞아. 다 연습 중이에요. 곡 작업하는 멤버들도 있고. 맞아요. 다들 각자 개인 역량을 키우는. 맞아요. 다 각자 포지션 맞춰서 연습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이제 춤 쪽으로 아, 더 연구하고 있죠. 되게 학교에서 디스트리나 해놓으면 좀 웃긴 거 같아요. 학교에서? 뭔가 싹 다 뒤집어놔 하면 웃기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아, 점심시간에? 맞아 식판 싹 다 뒤집어. 아니면 청소시간에 갑자기 싹 다 뒤집어놔 하면 쓰레기봉 뒤집어. 5월 5일 뭐예요? 5월 5일? 비밀인데 안 알려줄 건데요. 또 맞아요. 5월 5일 지나고 또 그 다음 주인가? 지방으로 또 팬사인회 기대 중입니다. 와, 우리 북산으로 가요. 예니 홈. 아주 좋아. 너무 행복합니다. 기분이 어떠냐? 기분이요? 아 너무 행복해요. 아 저 정말 저 바람이 있습니다. 뭐요? 팬사 가기 전에 돼지국밥 한 그릇을 다 같이 먹고 가는 것입니다. 아주 좋죠. 돼지국밥 먹고 싶어요. 오. 그렇게 막 같이 밥 먹으면은 막 그렇게 부산 돼지국밥 맨날 맛있다 그러지 않아? 아, 나 이거 한두 번 들은 소리가 아니었어. 가봐야 돼. 그만큼 맛있나 봐. 그리고 난 휴게소도 기대 중이야. 아 휴게소에서 정말 많이 먹어. 맞아. 감자랑 회오리 감자. 호두과자. 맞아. 호두과자랑 뽕지를 봤어. 아 제가 울산 그 내려갔을 때 부산역 앞에 그 맛있는 돼지국밥집 알거든요. 오. 그 꼭 데려가고 싶어요. 가기 전. 부산역? 가야 돼. 네 부산역 앞에. 맞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공개 팬사잖아. 아, 또 거기 또 그 장소에 맛있는 게 많겠네. 맞아요. 아 좋아. 그 동네는 익숙한 동네야? 아 네 저 제가 항상 그 놀러 가던 동네. 동네에요. 그 거기가 약간 좀 번화가 그런 느낌이어서 놀거리가 많아요. 네. 돼지국밥 말고 또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오랜만에. 저는 튀김인데 김밥 튀김 먹고 싶어요. 김밥 튀김? 김밥 튀김?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부산에만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떡볶이 국물하고 김밥 튀김 탁 넣어서 먹으면 탁. 예. 김밥을 튀겨? 네, 김밥 튀겨요. 네. 진짜 헐. 맛있어요. 거기. 헐, 나 진짜 부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제일 먹고 싶은 건 엄마의 밥입니다. 아. 뭐니 뭐니 해도. 맞아요. 엄마 밥이 최고죠. 집밥이 최고죠. 집밥이 최고죠. 아, 오래됐겠네. 집밥만큼 맛있는 아직 거. 못 먹어 보지. 엘리베이터 커버하고 있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대요. 그죠? 무릎 아프죠. 설마 창빈이 형 파트를.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창빈이 형 무릎 나가요. 창빈이 형 파트. 창빈이 형 파트 무릎 나가요. 네. 아 무릎 쓰는 거?
아, 근데 디스틱 다리 돌리는 거 디스틱 라인을 커버해 주시면 맞아.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네, 디스틱 라인이 정말 네. 어렵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텔레베이트 때부터 누워서 앉아 시작하고 헨지 파트 때 눕고 나 안 눕지롱. 맞아. 그러니까 우리 바닥에서 항상 잠깐 믹스테이프에서 거의 다 앉아서 하는 그런 시작. 맞아. 그런 통해 봅시다. 앉아서. 어린아이에게도 앉아서. 야야도 한영 앉았고. 야야야 그나마 발을 엄청 썼지. 스텝이 진짜 많아. 야야야도 커버해. 야야 커버할 수 있는 하기야. 야야야 하지 마세요. 야야야 진짜 힘들어. 건강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졸업사진 찍었지? 저 졸업사진 찍었죠. 어제 학교 가서 찍고 왔어요. 저는 졸업사진 네. 아직 한참 남았죠. 네. 2년 남았다. 파이팅!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 때 졸업사진 찍었는데 치킨 네. 아니면 피자? 우진이 없으니까 난 피자. 우리끼리 피자로 할까? 나도 피자. 어제 우진이 형이 안 보고 있어. 맞아. 설마 우진이 형이 보겠어. 또 뭐가 궁금하신가요? 예 yeah. 승민 하트 주세요. 주지 않지. 한번 튕겼어. 밀당으로. 승민이 해맑게 웃는 거 제일 좋대. 맞아. 맞아. 제 개인적으로 이 둘이 정말 웃을 때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 약간 천사의 약간 웃음. 웃지 마. 맞네. 야. 오늘 릴레이 댄스 나왔어. 아니 근데 궁금하겠죠. 저는 솔직히 창빈이 형 덤블링 할 때 놀랐어요. 왜냐면 삐끄덕 했거든요. 그거 뭐 하는 거야 이래서. 아니 너무 웃겼어. 아 갑자기 더기를 하질 않나. 창빈이 형 너무 웃겼어. 아니 저 얼굴이 계란 같더라고요. 아니 나 개인적으로 진짜 멋있었는데 약간 그 앞머리 이렇게 넘긴 거. 맞아. 얼굴만 동동 떠다니니까. 아니 그게 배경이 검정색에서 머리카락이 다행히 옷이 하얀색이라서. 너 얼굴이 하얘서 그래. 아 그래. 맞아. 그렇구나. 아 진짜 웃겼어.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아. 아 네. 독수리. 우리 맨 처음에 총량의 법칙이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맞아. 그때에서 많이 발전한 거 같아. 아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그 내리막길이었어. 맞아. 총쪽이 진짜 불편했어. 맞아. 아 근데 진짜 웃겼어.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뭐가 있어요? 아 디스틱 라인 때도 재밌었는데 릴레이트. 지금 학교에서 보고 있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하트를 해주세요. 하트. 나 이거 새로운 거 만들었는데. 그럼 난 이거. 새로운 거. 나 연습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뭐야? 하트. 아. 이건 뭐야?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접어야 돼. 아니 이쁜 이 하트가 약간 모양 각이 잡힌 게 이쁜 거 같아. 나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거 안 펴져? 야! 우리 하트 500만 개까지 3만 개 남았어. 난 하트 우리도 누르다. 없어. 아 누를 게 없어. 아 맞네. 우리가 지금 하고 이걸 보고 이걸로 댓글을 보고 있네. 그러네. 우리 바로 댓글 보고 있어. 오늘 Q&A 3시에요? 네!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요? 잘 몰라요. 언니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아니야. 말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뮤비 찍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추운... 아니 진짜 나 이렇게 추운 건 살면서 처음이었어서. 아 근데 결과가 좋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두 번이나 물을 맞을까? 아니 일단 첫날에 물 맞고 이제 두 번째 날에 활주로에서 우리 스파키즈 나온 거 있잖아. 와 우리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미친 아이들처럼 정말 뛰어다녔는데 그게 진짜 오버액션이 아니라 정말 와 정말 추웠어요. 진짜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갔어? 아 그러니까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 영하 14도에 강풍이었어. 맞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진짜로 와. 막 그리고 메이크업 다 얼고 아니 우리 이랑 코만 다 빨개.
맞아. 아 그리고 저희가 뮤비 그 뮤비 두 번을 찍었잖아요. 퍼포먼스 미러도 있고, 아 물론 잘하고 있어야 되지만 디스리나이도 있고, 디스리나이랑 미러가 둘 다 물을 맞았어요. 맞네. 디스리나이는 물에서 놀았지 거의. 네. 물에서 춤을 췄어. 와. 근데 그게 물이 아니죠. 에이, 에이 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맞다. 오히려 맞다. 맞습니다. 와 나 정말 어 잊혀지지가 않아. 나 그 두 개가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충격적이야. 정말 지나가면 다 진짜 그냥 한때 추억이었던 거 맞아요. 그때 아니. 그때는 정말 근데 정말 정말 어. 진짜 우와, 언제 네, 가나 이랬는데 와 엘리베이터 때도 심지어 비가 왔었어요. 맞아. 원래 비 안 오는 날 아니었어 그때? 맞아. 맞아요. 갑자기 왔지. 근데 갑자기 와갖고 맞아. 아 비가 왜 오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용띠가 네 명이에요. 맞아. 우리가 비를 몰고 다녀요. 물을 네, 물을 상징하는 그 동물의 용이지. 네. 오늘도 비 왔네. 맞아요. 맞아. 그래도 꿀꿀한 날씨다. 내일도 비 오면. 요즘 멤버들끼리 뭐 하고 놀아? 아, 그 사투리 쓰지? 뭐 하고 놀아? 어, 이엔 이제 부산 팬싸 가면 사투리 버전 어때? 아, 어때요 여러분? 아, 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신다면. 아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사투리 편하지 않아? 해봐. 지금 하라면 안 나오지 않아? 네, 하라면 하라면. 근데 아, 이, 형이랑 전화할 때 사투리 하던데. 아 맞아. 그러니까 아. 이게. 부산 사람들 아 갑자기 또 사투리가 나오네. 아, 부산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사투리 써보세요, 사투리 써주세요 이러면 제가 사투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서울 말이 익숙해졌으니까. 그지. 그래도 조금은 사투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 말이 익숙해지니까. 근데 뭔가 팬사 가면 사투리 써주시면 써주시면 써주면 좋아주지 않을까. 아 맞아 맞아 이제 좋아하게. 뭐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부산 가면 이제 부산 팬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우리랑 이제 대화를 하거나 그러실 때 사투리 쓰실 거 아니야. 아 그죠. 그럼 이제 이 사투리가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이제 그런 거.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투리 어떻게 썼지 내가? 내가 가끔씩 제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제 사투리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 네. 아 근데 사투리 쓸 때 매력 있잖아. 아 그래요? 그렇지 형이랑 통화하는 거 같으면 맞아 되게 진짜 편하게 서울 말이 정말 익숙해진 거 같아 이제. 맞아. 그런 거 같아요. 또 뭐가 있죠? 필터를 한번 바꿔볼까? 필터 한번 바꿔봅시다. 좋은 생각이다. 어떤 거 해볼까? 팝! 오, 이것도 괜찮네. 이거 쓸까요? 그래 아, 예. 나. 여러분 이 필터 어때요? 큐트. 이 필터 좋죠? 상큼해졌어. 오늘따라 유난히 승민. 안돼 그건 창빈 형만. 아 이거 창빈 형만 쓸 수 있어요. 누나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회사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진짜? 누나들이 아 누나들로 장난으로 아. 이제 청인 오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엔 오빠 이런 사람들도 계시고. 정인아 아니 이엔아 화이팅이라고 해줘.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항상 화이팅해야 돼요. 어 딩고 찍을 때는 비하인드 같은 거 없었나요? 어 딩고 찍을 때?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많더라고. 맞아요. 우리. 생각보다 안 나와. 저희가 사투리로 팬분들께 막 설렘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안 나왔네요. 맞아요. 아쉬워요. 맞을게. 승민이도 같이 좀 진짜 좋았을 텐데. 맞아. 아니 그만 진짜 재밌었어. 신임이 뿜뿜. 아 근데 진짜. 아야야. 아 뭔가 첫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 되게 처음이잖아. 맞아요. 좀 신기했어. 맞아요. 어버버버버. 아 이렇게 아니요. 하는 거구나. 둘이 막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막 이거 막 뒤집어 엎고 싹다 뒤집어. 아 이엔 진짜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아. 나중에는 아홉 명이서 꼭 같이 네, 했으면 좋겠어. 아홉 명이서 나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니? 나에게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투리로 한번 해볼까?
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투리는 귀여운 거예요. 맞아. 아, 얘는 사투리 너무 귀여워. I love you, I love you, and you too, yeah. 아, 근데 하트 좋은 딸 되게 많다. 와, 진짜. 700, 오, 요새 하트는 못 보겠는데 700만 개를 줘. 와, 700만 개 됐어요. 하트 되게 진짜 많다. 많다. 이엔이라고 불러요? 정인이라고 불러요? 이엔이요. 이엔이라고 부르죠. 이엔이. 다들 이엔이라고 불러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 가끔씩 오히려 멤버들이 이엔이가 익숙해진 것 같아. 이엔이. 귀여워. 이엔이. 이엔아, 이엔아. 이엔아. 다음에 다들 교복 입고. 교복. 교복. 교복을 저 교복 입고. 꿈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윙크 주세요. 뭐? 아, 난 안 돼. 안 돼. 교정기 때문에 안 돼. 나 교정기 때문에 안 돼. 깜짝 놀랐어. 해봐. 아니 교정기 때 이거 알려줘. 안 될 것 같아. 현진이 알람 소리 그 알. 아 진짜요? 아 그거 이렇게 편집해서 하셨나 보네. 맞아요. 박현진 일어나. 일어나. 아 승민이. 승민이. 아, 기밥 기밥. 맞아. 형, 아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승민이 형도 일어나. 만약 우리가 이사를 가면 네. 승민이 방 여기 있으면 우리 여기 있어야 돼. 아 내가 봤을 때 나는 일단. 나는 일단 형이랑 우진이 형이랑 같이 있어야 돼. 맞아. 왜냐면 나랑 우진이 형이 저런 말 안 해요. 맞아. 나 알람 소리 절대 못 듣거든. 이야, 진짜 신기해. 아 나는 꿈에 OST로 깔려. 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 알람이 내가 꾸는 꿈에서 OST로 깔려. 아니 근데 형 근데 요즘은 보면 가끔 일어날 때 있어요. 진짜로? 네. 요새 예전보다는 잘 일어나. 다시 자요. 다시 자요. 다시 자요. 아. 윙, please. 윙크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만. 야, 윙크를 또 연습했죠. 오른쪽, 왼쪽. 오. 나 오른쪽이 잘 안 된다. 아이엔 오빠. 아이엔 오빠. 예. 오빠라고. 현진 뎁. 오, 예, 뎁. 탭 주세요. 애교 주세요. 연습생 때 일화 풀어 주세요. 아, 연습생 때. 아. 그냥 둘 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난 항상 놀랬어. 목소리가 진짜 좋아. 나 약간 이런 듣기 좋은 목소리가 듣기 좋더라. 듣기 좋은 목소리가 듣기 좋더라. 목소리 좋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너희 둘의 목소리가 듣기 좋더라. 뭐 무슨 말이야? 아, 저희 항상 끝나고 맨날 뭐 먹으러 갔었잖아요. 밤에 연습생 때는 아 그지 연습생 새벽 연습 전에 맞아 아 근데 진짜 안 먹으면 새벽 연습을 할 수가 없었어. 아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하면서 막 커피 마시고 밤에 라면에 계란 꼭 먹었었는데 맞아 아, 근데 계란 두 개 딱 들어있는 거거든. 약도롬 해가지고 맞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맞아. 왜냐면 이제 부으니까. 맞아. 이제 붓는다는 걸 알게 그때 됐지. 몰랐는데 그때 몰랐는데 미세하게 요만큼 그 차이가 정말 심하더라고. 저 이제 방송 때 와, 알았어요. 맞아. 아 이게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맞아 저 그래서 좀 안 먹어요. 안 현지 진짜 저녁 먹을 때도 되게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좀 아까도 그 걱정 때문에 안 먹은 거야?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넘어갈게요. 밥 먹어야 돼. 뭐라도 먹어야 돼. 아까 제가 인스타에다가 그 어플로 막 이렇게 춤추는 건데 제 얼굴만 나오는 거예요. 아, 뭔지 알아요. 나 실제로 보여요. 실제로. 와, 나 진짜 너무 웃겨. 아, 제가 그걸 몰라요. 잠시만요. 어, 여기 있네. 아, 이거 진짜 웃겨요. 예전에 말했나? 아,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웃겼어. 아니. 리노 형이 처음에 이걸 이런 걸 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 어플이구나. 응. 리노 형이 해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 찾아보다가 진짜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김승민 감기 조심하세요. 예. 안 걸려 안 걸려. 건강해. 맞아. 나 맨날 자기 전에 도라지 집 챙겨 먹고. 맞아. 와 그거 진짜. 그 진짜 쓰거든. 근데 프로폴리스. 와 근데 그 진짜. 진짜 맞아. 너무 써 근데. 그러니까 내가 쓴 거 웬만한 건 잘 참거든. 근데 그거는 그 여기까지의 그 쓰는 게 남아 있어. 아. 근데 그거 먹고 자니까 확실히 목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일단. 맞아. 전교 2등 했대요. 잘했어요. 시험 지만 본 게 아니구만. 와. 와 대단하다. 근데 전교 2등 어떻게 하냐? 애기 입마 전지. 아니 저희 그러니까 약간 편식을 하는 긴 하지만 아 이제 쓴 거 잘 먹어요 여러분. 우리 뭐 다 애기 입맛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생각해 보면 아무 명 다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맞아. 근데 확실히 저희 팀이 꾸준히 잘 먹어요. 맞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진짜 잘 챙겨 먹어요. 아침 진짜. 왜냐면 오늘... 아침에 먹으면 살이 안 찌잖아. 맞아. 그래서 그거 다 아침에 진짜 많이 챙겨. 아니야. 저녁에 안 먹게 되니까 아침에 계속 챙겨. 오늘 비가 왔잖아. 네. 비 올 때 듣는 음악 뭐예요? 어... 저는 폴킴 선배님의 비. 아, 그 비 올 때 비. 그죠. 그거 진짜 노래 좋아요. 저는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노래들 강승현 선배님의 비가 온다라고 있어요. 그 노래도 정말 좋아요. 비 올 때는 약간 우울하고 약간 칙칙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감성이 젖을 만한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형. 나? 나는 내일 선배님의 기억을 받는 시간. 와. 뭐 내일 선배님? 와 그 노래 너무 좋아.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직도 이 노래 아니에요? 맞죠? 아 맞아. 아 정말 좋아. 여러분 저희가 방송을 한 지 오래됐나요 지금? 저희 야 하트 900만 개야. 어, 우와. 오. 어, 아니야. 898만. 와! 900만 개. 900만 개야. 우와. 헐 좋아. 저희 한 30분 했네. 30분. 그럼 우리 딱 45분까지만 하자. 그래. 그래. 3분 남았어. 네. 3분 30. 3분 동안 알차게. 네. 천만 가죠. 천만 가자. 오케이. 천만 가자. 저희 45분까지 천만을 간다면 우리 네. 공약을 하나씩 겁시다. 공약. 이엔이 깨물어 먹기. 뭐라는 거야? 나 왜 먹어? 야. 왜 먹을 게 어디 있다고. 뭐하지? 우리 뭐 아이가? 뭘까? 약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빨리 공약을 만들어야 돼. 야야야. 시간이 없어. 2분 남았다고. 45분에 아니, 방금 전에 900만 개 930만 개 됐어. 안 돼. 이러면 어 빨리 공약 빨리 풀자. 그래야 애교 하자 얘들아. 그죠? 1000만이면 여러분 저희는 애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애교를 뭐 네. 애교 정도야 뭐. 1000만. 1000만 갑시다. 갑시다. 944만 1070. 너무 상세하게 말했나? 이엔이 랩. 랩이라네. 막 잘 랩 못해요. 사랑해요 오빠. 고마워요. 승민 English please. 어 야. 인스타 같이 찍고 올려라는 것도 있네. 오 괜찮네. 오, 괜찮네. 괜찮네. 어떨 할래? 그래? 애교? 어 아니면 인스타에 약간 애교 버전을 올리는 거야. 어 둘이 합해서. 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하지만 우리 벌써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거의 1000만이 됐어. 970만 개. 와. 와. 자, 1분 남았어요,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980만. 게임. 983만. 어, 근데 야, 되게 빨리. 어, 되겠다. 어, 시계 다 가졌어. 가져와. 잠깐만, 시계. 여러분, 시계가요. 네. 짜잔. 네. 저희들이 똑같은 거예요. 1분 갔다 와서 샀어요. 난 억지로. 아. 어, 1000만. 예. 인스타에 빨리 인스타에 올릴게요 오늘.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대로 마무리를. 아니 45분 안 됐어. 맞아. 아직 45분인데. 몇 초 남았어? 한 3초 남았을 거야. 이제 1분. 아.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까이. 짜잔. 1분 동안 감상하세요, 여러분. 이엔이의 새로캠. 예. 승민이의 새로캠. 현진이의 새로캠. 좋아요 여러분 45분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자. 네. 어떻게 하지? 하나 둘 스텝 업!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예 교복. 예. 안녕. 지금 누르면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누르기 싫어. 안녕.